1층입니다. 날이 풀렸으니 한번 나가볼까요? 뽀뽀랑 뽀동이가 어디 있지? 점점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봄이 오니 싹도 트고 태양목에 싹도 트고 잔디들도 점점 푸르름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추웠던 이 중앙광장은 이제 봄이 오는 소리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삼삼오오 다들 산책도 하고. 여기 조그만 거 가져왔어, 공을. 아하, 저기 뽀뽀가 보이네요. 버리는 거였는데. 봄날이 봐봐. 이렇게 멀리 던져? 이야. 봄이 오니까 모든 단지 내 아이들이 다들 나와서 놀고 있네요. 뽀뽀와 뽀동이는 신나게 놀이터에서 놀려나 보네요. 내가 나는 거 보라고! 나는 저 하늘을 날 것이요. 날개를 펴고 날아. 야, 거기서 뛰어봐. 거기서. 됐다. 봄이네요. 놀이터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뽀입니다. 얘는 뽀정입니다. 자, 오늘은 놀이터. 이거 놀이터를 그냥 살펴보고 그 다음에 레이스를 할 거예요. 제가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뽀동이가 그네를 타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자, 이제 놀이터를 보여줄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를 알아봐야지. 먼저 저희부터. 장사하는 뽀뽀. 여러분 여기 오시면 하나 사가세요. 내가 하나 팔고 있으니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여기 이 가게는 무슨 가게인가요? 무료. 뭐든지 무료. 무료라고? 게임 헌질해야지 얻는 것들 다 무료. 빵도 무료. 케이크도 무료. 무료면 망하겠다. 무료. 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할 상장이고요. 네. 이제 놀이터를. 네. 냠냠. 여기는 그냥. 있어요. 먼저 애기 놀이터랑 애기 놀이터. 그냥 좀 재밌는 놀이터가 있어요. 네. 여기 내려가는 데가 있군요. 그다음에 여기 근데 여기 이거 철조망 같이 있는데 밖에서 찍으면 감옥에 갇힌 느낌. 아, 그리고 여기 꾸덩이가 올라옵니다. 저기서 올라올 수 있다니. 소동님, 저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느낌이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입니다. 한번 타볼게요. 여기 유리창으로. 자, 3, 2, 1, 고! 엄청난 몸무. 오케이. 그러면 이곳은 소개 드렸으니까 이제 여기를 여기는요 방금 그 모든 게 상점 다음. 모든 게 상점 다음. 그림판이 있는데. 이 그림판은 뭘 하는 거죠? 이거는 색깔을 정하는 것 같고요. 네. 여기로 들어가면 아주 신비한 세계가 나옵니다.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 빨리 가려. 저기 신비한. 합니다. 갑시다. 신비한 나무가 있는 것 같은데. 저 나무는 정말 신기한 기능이 있어요. 잠깐만요. 올라오지 마시고 여기서 찍어볼게요.
달리죠 원래. 네. 어? 오 깜짝이야.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 먼저 공개해 볼까요? 이거 누구든 알지. 잠시만. 아, 물을. 아이고. 볼게요. 아 여기 이런 그물이 있었군요. 안전하게. 이제 가시면 되고요. 네. 안전한 그물. 아 이거 뽀뽀가 무서워하는. 안, 내가 무서워한다고 뽀뽀. 아 뽀동이가 무서워하는 여긴 절벽? 뭐? 아 절벽. 다행히 안전장치 있어요. 어 여기 다 이렇게 쳐져 있군요. 떨어질까봐.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엄청 이야. 자, 이 놀이터에서 내려오면 돌림판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돌림판은 아예 없었고 그냥 이것만 돌렸었잖아. 근데 여기는 이거 있어. 정해주는 색깔. 돌려봅시다 한번. 돌려. 돌림판. 꽃보는 여자를 사귈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 있다? 없다? 호동이네. 야, 왜 주제가 그런 걸로 나와? 그럼 뽀동이도 한번 해봐야죠. 있다 없다. 잠깐만 내가 할게. 뽀동이한테. 응. 사귀었어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고 돌려 돌려 돌려. 아니 뽀동이가 돌려야지. 아 아까 뽀동이가 돌렸잖아. 아 그래? 자 과연. 아 이번은요. 응.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어, 아니 없다네. 아니 큰일났네. 아 이거 반 아니야. 아 둘 다 없다. 야, 둘 다 없으면 어떡하냐. 어, 여자친구 있어요? 여기. 여기로 오시면요. 아, 머리를 조심해야겠네, 여기. 머리 꽝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앞에 있어요. 네.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자. 자, 그리고 여기 기지 있어요. 기지? 와, 이게 몇 층짜리? 오, 기지네 정말. 여기 제일 높은 기지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오빠 시장 여기 저 들어오다니. 아니야. 자 이제 여기 미끄럼틀이 있어요. 아니 여기 오른쪽에 뭐가 있는데요? 오른쪽에도? 네. 거기 내려갈 순 없어요? 네, 글로 내려가야죠. 어 그래? 응. 알았어요. 자 이제 자. 여기 이거 또 올라가요 여기를? 엄청 올라가는 곳이 거예요. 높습니다. 자 여기는 아, 드디어 내려갈 수 있는 미끄럼틀을 만났군요. 아니, 근데 여기가 바로 시작하자마자 떨어지고 떨어지는 동생 이렇게 꺾어서 되게 스릴이 넘치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요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뽀동이는 사라질 것이다. 한번 타고 내려오세요. 자, 같이 타자. 같이 타자. 같이 타자. 뽀동이랑 같이 탑니다. 이 뽀동이요. 그럼 아니 자기 얼굴을 보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알겠어? 자, 자기 얼굴을 보지 말고. 여기 감옥에 갇혔어요 저희는. 공포파파 TV. 자, 뽀동이랑 같이 탑니다. 자. 3, 2, 1. 놓칠 것 같아. 뽀뽀 봅니다. 야. 왜 이렇게 빨리 자 이제 놀이터 리뷰는 끝났고요. 네. 이제 레이스를 할 건데 제가 코스를 정할게요. 네. 뽀뽀와 뽀동이는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다음 편 놀이터 레이스 편도 기대해주세요.